블록체인 기술, 4세대 기술, 그죠? 이것을 탄생하게 된 배경.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는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Who created? That did create the OpenAI? 누가 만들었냐? 이걸 보면 좀 힌트가 나올 수 있죠? 항공산업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항공산업. 빼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항공산업하고 블록체인하고는 전혀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죠. 저는 보잉의 787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비행기가 이 보잉 787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동체가 다 탄소 섬유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객기 중에서 최고의 가격을 때를 자랑하는 그런 비행기죠. 이 비행기의 날개 부분을 생산을 하는 품질 관리 팀장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했어요. 보잉의 하청이죠. 하청을 받아서 보잉에서 동체는 한국에 일부 생산을 하고, 그리고 엔진은 뭐 일본의 모 업체에서 하고, 그리고 컴퓨터 장치는 또 미국의 모 업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날개를 담당하는 날개 생산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게 보잉 날개예요. 비행기 날개.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곡선들이. 그리고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공산업에 있으면서 비행기에 대해서, 항공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더랬어요. 항공기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이것도 1세대부터 이어지죠. 1세대 라이트 형제가 만든 항공기고, 또 2세대가 있죠. 2세대는 프로펠러 비행기, 3세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트 비행기. 제트 비행기. 그런데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면서 정말 비행기만큼 비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비효율적이냐니까, 첫째,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해요. 공항을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부산에 뭐 공항을 김해에다 짓는 걸 늘릴 것인지, 가덕도에 옮길 것인지, 뭐 왈가왈부하고, 그죠? 막대한 땅이 필요하죠. 김해 공항, 김포 공항 땅값만 하더라도 얼마일까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에너지 효율이 최하. 냉장고로 치면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음. 엄청난 소음. 이러한 것이 비행기의 특성이에요. 그럼 이러한 단점이, 이러한 단점이 없는 비행기가 불가능할까? 4세대 비행기가 불가능할까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단점이 없는 비행기, 그걸 저희가 고안을 한 거예요. 그게 2012년도입니다. 저희 팀에서 했던 것들이. 그래서 비행기에서 날개를 한번 떼보자 생각해 놓은 거죠. 비행기에서 날개와 엔진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이 하늘 있잖아요. 이 하늘도 땅속에다가 하늘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땅속으로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튜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루프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퍼루프와 비슷한 시기에 저희들이 이 장치를 구안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하이퍼루프와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겉보기는 비슷한데 알맹이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픈엣이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자기 부상 이동 장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 출원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픈소스로 다 바꿨어요. 이런 것들인데 여기 특허 출원 문서예요. 보시면은 어디 있나 여기 있군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비행기예요. 비행기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하늘이에요. 그렇죠? 이 하늘 속을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죠. 공중에 떠서 날아가게 됩니다. 공중에 떠서 날아가게 되는데 엔진이 없잖아요. 보다시피 엔진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고 날개도 없어요. 그리고 공기 역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앞부분이 이렇게 평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기의 마찰 작용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하늘, 이러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하늘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여기 있는 압력 자체가 거의 진공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기 저항이 없죠. 그죠? 그럼 기존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맞는 공기 저항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공기 저항 보통 대륙간 이동하는 비행기의 시속이 1200km 정도예요. 1200km 정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한번 땅속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죠? 근데 하이퍼루프와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했던 것의 차이점이 뭐냐는 건데 하이퍼루프는 기본적으로 새총입니다. 새총. 하이퍼루프 루프 이퀄 새총. 하이퍼루프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총은 뭐예요? 새총. 네. 요게 새총이에요. 당겨서 땅 써는 거죠. 그죠? 땅 써는 건데 이 새총의 총알이 하이퍼루프의 열차이고 이 총알이 날아가는 총알이라 그러면 좀 그렇긴 하다만 하여튼 이 돌멩이가 날아가는 그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튜브입니다. 그러면 왜 그냥 팅 쏘면 되지 튜브를 만들어서 쏘느냐는 거죠. 이렇게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튜브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새총을 쏠 때 지구 위에서 쏘는 경우와 우주에서 쏘는 경우 어디가 멀리 날아갈까요? 우주에서 쏘는 게 뭐 훨씬 멀리 날아가겠죠. 그죠? 그 우주 공간을 지구 위에다가 구성한 것이 이 터널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처럼 공기를 거의 진공 상태, 세미 아진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고 중력은 어떻게 하나요? 중력도 있잖아요. 중력은 이 앞에 구멍 보이죠? 이 구멍으로 앞에 남아있는 공기, 터널 속에 있는 완전 진공이 아니죠? 아진공이죠? 공기가 좀 남아있겠죠? 그 공기를 앞에서 빨아들여요. 빨아들인 다음에 바닥으로 쏩니다. 그럼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 로켓을 지구 표면 위에다가 구성한 것이 하이퍼루프인데 그런데 이거는 새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새총이 총알이 날아가다가 앞에 참새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참새를 향해 날아가는데 참새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딴 데로 돌아간다. 그럼 이 총알이 그에 맞춰서 방향을 터닝할 수 있나요? 터닝할 수 없죠. 이거 패시브 방식이 되는 거죠. 패시브. 그러니까 이걸 쏘는 사람, 새총을 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총알의 방향이라든가 속도는 쏘는 사람. 이것을 패시브 프로그래밍, 패시브 혹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구상한 것은 여기 있는 이게 새총의 총알이에요. 총알이고 이게 날아가는 하늘이 이거예요. 이거 땅속에 묻혀있는 하늘입니다. 이 땅속에 묻혀있는 하늘을 아진공 상태로 날아가요. 그건 똑같죠. 똑같은데 얘와 얘 사이 그러니까 날아가는 비행기와 하늘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가 가능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속도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모든 종류의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표현하자면은 요결 1세대 라이트 형제와 프로펠러 비행기를 합쳐서 프로펠러 비행기까지 합쳐서 이걸 1세대로 보고 2세대는 제트 비행기로 보고 3세대를 하이프 루프로 보고 그럼 4세대 저희가 만든 것이 오픈 대시예요. 오픈 대시라고 오픈 해시랑 이름 비슷하죠? 오픈 대시라고 하는 것은 하이프루프에서 하이프루프가 일방향 하이프루프가 날아가는 속도와 방향은 그것을 날려보낸 하이프루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별도의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이프루프가 날아가는 메커니즘을 리액티브하게 만든 것이 오픈 대시입니다. 리액티브 한다는 거는 서로 오픈 대시 오픈 대시 이것도 역시 이거는 새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총이 아닙니다. 이거 다 적어야겠네. 새총 아니고 얘는 액티브 리액티브라고 해야 돼요. 리액티브 요게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FRP라고 하는 거죠. 필요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얘와 서로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가 전기의 방향입니다. 이 모서리를 따라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비행체에도 역시 전기가 흐르고 있죠. 전기의 방향입니다. 전기와 전기가 만나면은 반드시 힘이 발생하죠. 왜 발생하느냐 하니까 그게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이잖아요. 오른손의 법칙. 오른손의 법칙. 이거예요. 전류의 방향. 전류가 흐르면은 반드시 그의 직각으로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선이 발생하게 되고 그의 직각으로 힘의 방향,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죠.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 혹은 오른손 법칙 표현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만들어 어디 갔나요? 여기 만들어 두게 되면은 여기도 전기가 흐르고 그러니까 비행체에도 전기가 흐르고 하늘도 전기가 흐르면은 하늘과 비행체 사이의 전기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결정나고 자기력선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받는 힘의 방향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게 레일건입니다. 레일건. 레일건을 했더니 엉뚱한 게 나타났네. US Army. US Army의 레인건으로 했네. 레인건. 아니고 레일건입니다. 여기 레일건. 이 레이건의 작동 메커니즘이 바로 그 어떤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미국 해군에서 실험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오픈 대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비행체가 하늘 속에 날아갈 때 그죠? 전후 좌우 그러니까 자동차가 좌회전할 때 핸들을 돌려서 좌회전하잖아요. 이 비행체는 직진하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좌회 왼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모습 그대로 터닝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 우측 방향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단지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하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죠? 비행기와 하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전후 좌우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우리가 구상을 한 거예요.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아주 특이한 비행기예요. 4세대 비행기. 4세대 비행기의 특징. 4세대 비행기. 오픈 대시죠, 그죠? 비행기 오픈 대시. 왜 오픈 대시라고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특징. 무소음. 아음속. 시속 1200km까지 낼 수가 있어요.
1200킬로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넘어서게 되면 음속을 돌파하면서 소닉붐이 발생하죠. 꽝! 하는 소리 나잖아요.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소리,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소리가 꽝! 하고 나죠. 그게 소닉붐입니다. 그래서 1200킬로를 넘으면 안 돼요. 아음속입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 이동이 가능해요. 좌우 상하로 방향 전환 없이, 방향 전환 없이 전후 좌우 상하로 이동. 방향 전환하려고 해야 되나요? 방향을 전환을 하는데 뭐 터닝 없이, 터닝 없이 상하로 방향 전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되죠. 아, 왜 갑자기 4세대 오픈에시 플랫폼 설명 세미나에 왔는데 비행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오픈데시, 오픈해시와 비슷하잖아요. 왜냐니까 오픈해시가 바로 이 오픈데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픈해시를 이해하실 하시려면 1, 2, 3세대의 블록체인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4세대 비행기 오픈데시가 만들어진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음, 아음속, 터닝 없이 전후 좌우로 방향 전환, 에너지 소비는 기존 비행기, 기존 비행기의 100분의 1, 비행기의 100분의 1, 그리고 땅 소비 제로는 아니겠군요. 터미널이 있으니까. 소비 역시 10분의 1 이하, 100분의 1이 되겠군요. 100분의 1 이하. 따라서 비용도 100분의 1이 돼요. 그런 4세대 비행기를 저희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비행기는 이전 세대 비행기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제주도. 근데 나는 광주에서 내리고 싶다. 광주에서 내리고 싶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환승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승해서 비행기가 비행기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다 들러서 간다 그러면은 그 공항, 광주 공항에서 착륙하고, 광주 공항에 착륙해서 손님 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륙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게 기존의 비행기나 뭐 열차, KTX도 마찬가지죠. 그죠? KTX 뭐 SRX 다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기존 시스템. 그런데 이 4세대 비행기 오픈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서울에서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제주까지 가는 거예요. 광주에서 내릴 사람들은 그냥 시속 1200km로 달리고 있는 중에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죠. 1200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죠. 달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서울에서 제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주로. 지금 중에 어떤 사람이 광주에서 내린다. 광주에서 내린다 그러면 이 속도 그대로 이 사람만 광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차.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끔 저희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명이 좀 나와 있나요? 몇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게 떨어져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네요. 없습니다만은 없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문서도 링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A와 B 두 개가 같이 서울에서 출발한 거예요. 제주도로 향해서 시속 1200km 달립니다. 1200km 달리는데 A와 B는 서로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A는 광주로 빠져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가 분리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붙고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에 전류가 흐르면 되죠.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서로 밀어낼 거고, 전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서로가 자석처럼 붙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픈데시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거기서 넣은 거예요.
왜 오픈 대시냐니까 요 대시잖아요. 요렇게 대시로 가다가 대시 한 칸 한 칸이 다 비행체입니다. 한 칸 한 칸이 비행체예요. 그러다가 서로가 필요하면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면에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되고, 그죠? 만약에 전류 방향을 각기 하게 되면 얘 중간에 얘만 빠져나오고 싶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어, 시원하네. 지금 얘와 마지막에 있는 이 비행체와 앞에 있는 이 비행체의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같게 하면은 얘들 둘은 밀쳐내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서로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게 오픈 대시입니다. 그래서 얘들 셋만 지금 시속 120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속을, 땅 속의 하늘 속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땅 속의 하늘 속을 달리고 있는 중에 얘들 둘은 광주로 빠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와 얘가 마주보고 있는 면의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의 전류 방향도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얘가 둘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옆에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속 1200km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얘와 얘는 다시 합치는 거죠. 이렇게 열렸다가 대시 사이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래서 이름이 오픈 대시 항공기입니다. 이게 4세대 비행기를 저희가 설계한 겁니다. 되게 뭐 좀 저희가 뭐 하이퍼루프를 보고 만든 게 아니라 하이퍼루프와 비슷한 시기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허 출원 연도가 2012년도입니다. 선행 기술 문헌에 대한 것도 있고 비특허에 대한 논문들도 있고 저희가 수백 편의 논문들과 특허들을 참조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를 만들어낸 게 됐죠. 구성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2012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 문제,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거죠. 제어. 이게 제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으냐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전류의 색이 지금 이 바닥면에 이 위에 두 개, 위에 두 개는 요 뭐예요? 비행체의 모서리를 따라 흐르는 전류입니다. 지금 바닥면만 떼놓은 겁니다. 떼놓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 밑에 두 개는 터널, 지하의 하늘이죠. 그렇죠? 땅 속의 하늘의 모서리에 설치된 뭐예요? 그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딱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게 돼 있어요. 이 간격을 1cm 혹은 2cm 정도의 간격에 유지하고 달리게 될 거예요. 달리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타고 있는 승객 중에 어린이가 위에서 껑충 뛰었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을 한번 쿵 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는 시속 1200km 달리고 있는 중에 하늘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엄청난 충돌이 발생이 됩니다. 살짝만 설친다더라도. 그죠? 이 지금 이게 이 비행체가 하늘 속에 1cm 사방백면과 1cm, 2cm 간격으로 주행을 해요.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자칫 둘이 부딪히기라도 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걸 컨트롤하는 전류의 세기죠. 각 모서리를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Too difficult to programming to code the controller of the plane. Open dash가 되죠. Open dash.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지금 이게 대시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항공산업과 만약에 항공산업과 철도산업을 다 대체한다고 가정합시다. 철도산업을 대체한다고 했죠. 그렇죠. 모양은 철도랑 비슷하기도 하고 항공기랑 비슷하기도 하고 항공기라 이길 수도 있고 항공기라 불러도 되고 뭐 자기 부상열차라 불러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중간한 형태인데 이것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철도도 마찬가지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기술로 제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의 수백만 대의 대시들이 지하의 땅속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수백만 대 각각의 경로와 속도를 어떻게 통제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문제는 하나의 대시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대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제어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백만 대의 대시를 동시에 제어할 방법이죠. 대시들을 동시에 제어할 방법. 요게 2012년도 저희가 이게 터커 추론할 시점에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안 낸 거죠. 나중에 내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 해석, 해답. 사실 두 번째 문제에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첫째 문제에 대한 이슈, 첫째 이슈에 대한 해법. 요게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머신러닝이라는 건 딱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물건이에요. 딱 이럴 때 쓰라는 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사람의 머리로 코딩이 불가능할 때 기계에게 코딩을 시킨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기계가 어떻게 코딩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기계에게 코딩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 시키는 게 머신러닝이죠. 두 번째 이슈에 대한 해법이죠. 두 번째 이슈에 대한 해법. 이게 블록체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왜 갑자기 오픈넷이 설명하는데 항공기, 제4세대 항공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줄줄이 나오게 됐는지 이제 여러분들 탁 뭔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이 수백만 대의 대시들이 시속 1200km로 땅속의 하늘들을 거미줄처럼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킹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전 세계적인 재앙, 해킹, 그죠? 그 해킹을 막을 방법으로서 블록체인을 저희가 적용하게 된 겁니다.